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위생학과 식품화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6월 5일에 시행되었던 교육청 식품위생지 전공과목이었죠. 식품위생학과 식품화학의 기출해설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과목을 또 다섯 과목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날 선생님과 시험장에서 이제 만났던 분들 있으시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선생님도 그날 의정부에 아침 일찍 갔었거든요. 근데 그날 너무 이제 또 파이팅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반팔을 입고 갔는데 그날 되게 추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침에 서 있는데 되게 꽤 춥더라고요. 그래서 9시 한 15분까지 서 있으려고 했는데 추워가지고 9시 들어갔어요. 근데 1시간 40분 동안 항상 이게 시험을 다섯 과목 시험을 가보면 두 과목 시험과 다르게 이 1시간 40분 동안 이 엄청난 긴장 속에서 이 다섯 과목을 해결을 해 나가는 이 공개 경쟁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1시간 40분 동안 열심히 문제 경향 파악하고요. 또 이 전공 과목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이들이 풀다가 힘든 부분이 어딘지 내가 보충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 잘 파악해서 나왔습니다. 자, 시험 다음 날인 6월 6일에 저녁 때쯤 제가 품격 카페에 이 두 과목에 대한 총평과 가답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죠? 그래서 아마 정답을 이제 어느 정도 가답안이지만 가답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의 점수를 이제 예상을 하는 데는 이제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문의가 있었고 요청이 있어 이제 두 과목의 해설 특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니 식품위생학은 이제 경력 경쟁 대비가 많다 보니 해설 특강이 많이 있는데 식품화학 같은 경우는 많지 않아서 해설 특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엄청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민되게 했던 문제들은 없지만 어떻게 공부했고 우리가 뭐 우리 기본서나 문제집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쭉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과목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식품위생학입니다. 이제 각각의 과목들의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는 이제 각각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학부터 살펴볼게요. 자, 식품위생학은 우리가 이제 단원별로 몇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규 파트부터 살펴보면요. 이제 이 순서는 시험지의 순서가 아니고요. 선생님의 이제 기본서죠. 기본서 순서대로 저희가 늘 익숙하게 배웠던 단원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1단원부터 우리 법규인데요. 우리가 법규에서 위생법과 관련된 내용은 출제되지 않았고요. 우리가 법규 파트를 보면은 단골 중에 단골이었죠. 이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에 대한 이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과 미생물 파트입니다.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세 문제에서 그죠. 많게는 네 문제까지도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이 교육청의 경우 세 문제가 감염병에서 출제가 되면서 아마 식품과 미생물 파트의 문제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죠. 식품과 미생물 파트의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지표미생물 나왔습니다. 지표미생물은 앞에 상반기 이제 경력 경쟁 시험이었던 경상북도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뭐 출제가 되었다고 해도 너무 뭐 오 이게 두 번이나 출제됐어 이렇게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게 너무나 예상 가능한 토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외선 살균이 나왔습니다. 자외선 살균 같은 경우는 방사선 살균, 즉 방사선 조사와 관련된 내용처럼 단독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는데, 자외선 살균은 이제 이런 그 조사 살균이나 소독과 살균 파트에서 이제 보기로 이렇게 나온 적은 있었는데, 얘가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자외선 살균이 단독 문제가 나올 거야.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단점을 열심히 공부해 놨고, 정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 파트 한번 볼게요. 자,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네 문제 중에서 보시면 독소형 식중독인 황색 포도상 구균을 이제 찾는 그 관련된 내용이 괄호로 출제, 괄호에 이제 그 정답을 집어넣는 문제. 그 다음에 퍼프리댄스, 그죠? 퍼프리댄스 문제에 단독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식중독을 분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식중독에 딱 들어가면은 마음의 준비를 꿀꺽 한 다음에 각각은 감염형 식중독과 감염 독소형 식중독과 독소형 식중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장 먼저.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점점 집약적으로 이제 여기 계속 깊은 데로만 파고들지만 항상 공부를 다시 반복할 때 큰 개념을 먼저, 아, 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아이들에는 뭐뭐뭐뭐가 있는데, 또 이 아이들에는 뭐뭐뭐가 있는,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가닥이죠. 독소형 식중독을 고르는 문제.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식중독 문제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기출되는 건 사실은 노로바이러스이거든요. 또 단독 문제로는 노로바이러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단독 문제인데 로타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문제풀이 시간에 보충 문제를 하면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한 적 있지만,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노로 말고 이런 이제 로타나 아데노나 이런 아이들도 또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지니까, 또 이제 요즘 바이러스가 난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했고, 요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을 만큼 더 사실은 과하게 공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아서 뭐 수레만 읽어도 로타네 이렇게 쉽게 풀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자연독 식중독 보시면 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자연독 식중독에서는 이제 유독 조개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식물성 자연독을 연결하는 문제, 그죠? 우리가 자연독 식중독을 공부할 때 늘 항상 반복적으로 하던 내용이죠. 그래서 더더 많은 독을 계속적으로 공부했었고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 독의 장애 부위를 연결하는 거, 쉽게 나오면은 시트리닌이야 라고 말한 적 있는데 시트린이 나왔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말할 때 얘가 계속 몇 번 나온 적이 있었다, 이거 이렇게 쉬운 거 왜 자꾸 낼까 이랬는데, 그랬는데 올해도 시트리닌 나왔습니다. 그렇죠? 신장도 우리가 0.1초 만에 슉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그다음에 화학적 식중독 문제는 세 문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화학적 식중독 문제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 1분 정도를 소요했던 문제는 항생물질의 잔류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먼저 전공을 풀고 공통과목으로 넘어갔을 때 약간 세모를 치면서 넘어가지 않았을까, 위생 문제 중에서. 왜냐하면 이제 항생물질의 잔류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통 잔류하는 그 문제점 네 가지에 대해서 또는 종류에 대해서만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왔었는데, 그죠? 그리고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조금 다른 버전으로 출제가 됐었죠.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집중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마 찾아갔을 겁니다. 우리 대방고시 학원 학생분들은요. 자, 그 다음에 방사능 기준, 그죠? 방사능 기준 항목뿐만 아니라 수치까지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죠? 풀 수 있었고요. 에치카바메이트, 그죠? 요소라는 단어만 봤어도 여러분들이 이씨다, 이씨, 그죠? 에치카바메이트 출제됐습니다. 식품과 감염병 파트,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보통 한 문제
이두개 파트 나와서 한 문제, 뭐 이렇게 한 문제 정도. 정말 많이 나오는 해는 두 문제. 근데 이번에는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세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지만, 어려운 수준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우리가 자주, 그죠? 너무 자주 보던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을 비교하는 문제. 표 하나만 기억하고 있었으면 됐었어요. 그쵸? 그리고 경구 감염병 발생 과정. 그죠? 선생님이 문제풀이 할 때, 애들아, 뒤쪽에 막 파라 티푸스, 성홍열 막 달달 외우고 너무 자세히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쪽에 감염병의 개요 파트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다. 여기서 또 만약에 어렵게 작정하면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 되게 많이 풀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쉽게 해결을 했을 거고 인수공통 감염병에서도 파상열.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이 파상열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요즘에 감염병에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 그죠? 감염병 파트가 나온 것 같은데, 다행히 어렵지 않게 출제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잘 맞췄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생충 문제.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에는 작년 2020년도에 기출되죠. 전국적으로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작년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직 문제에서도 이렇게 채소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을 되게 조금 긴 복이죠. 평상시에 뭐 기생충에 있는 짧은 보기보다는 각각의 아이들의 특징을 잡은 이런 문제를 보면서 지방직인데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생충 잘 잡읍시다. 이랬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패턴으로 조금 더 길게 이 기생충의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햇썹 선행요법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햇썹과 그리고 요즘에 식품 영업의 위생관리, 이 뒤에 이제 급식시설이라던가 취급 종사자의 위생관리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취급하는 식품들의 이제 보관 요령, 이런 또 조리 방법, 그 다음에 이런 온도들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많이 공부도 해왔고, 교육청은 또 작년에도 나왔었고, 올해도 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 잘 대비를 해놨고요. 우리가 항상 그랬죠. 그 숫자를 기억하자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첨가물 두 문제 나왔습니다. 첨가물. 자, 첨가물은 우리가 앞에 개요 파트에서 일반 사용 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의 첨가물 중에서 피막제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피막제. 벌써 상반기 시험만 세 번째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뒤에 가서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은 날 지방직에서도 피막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서 아직은 우리가 7월 9일에 필기 합격자가 나와요. 교육청이.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만 7월 9일이에요. 그죠? 다른 교육청마다 이제 날짜가 다 다르긴 해요. 시험 문제는 똑같아요. 네, 아직 필합자가, 그러니까 필기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선생님이 이게 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답안임을 꼭 말씀드립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만든 완성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이렇게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게 답이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죠. 상상 해설 특강을 보실 때 그런 내용을 유념해 두시고요. 만약 필기 발표가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같이 현장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섯 과목 체크할 때두 과목을 정말 열심히 체크합니다. 왜? 혹시 내가 뭘 틀렸다면 내가 지금 생각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정확히 마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백이 나왔다. 그럼 이제 이게 답인 거고. 내가 뭔가 틀렸다라고 하면 아마 수정을 할 겁니다. 진짜 답안으로.
자, 우선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생성 요인으로 오른 것은? 이라는 문제이죠. 자, 이 문제 패턴은 이제 이 정답만 지금 공개되어 있죠. 이 다른 보기들은 선생님이 이제 기출 그 이제 2022년도 1월쯤에 시행하는 이제 그 문제풀이. 문제풀이 수업에 제가 2021년도에 나왔던 모든 문제를 거기에 각 단원별로 기재해가지고 전체 보기를 공개할 겁니다. 근데 해설특강에서는 이렇게 답이 있는 부분만 미리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렵거나 보충설명 필요한 문제들은 전 보기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1번 문제는요. 정답은 뭐였냐면 유기성에 관련돼. 우리가 그 건강장애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요인이 있었는데 조리 과정의 분해 생성물, 또 니트로소 화합물 요런 것들은 유기성 위의 요인들이죠. 이게 이제 정답이었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그 다른 보기들은 말 그대로 지금 4번에 있는 패턴처럼 다른 뭐 그 보기들과 함께 이것은 내인성이다, 이것은 외인성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분명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문제에서 제가 이제 6월 5일에 시험을 교육청 시험을 저는 이제 거기를 갔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같은 날짜에 이제 지방직 시험들이 시행이 됐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복원해 카페에도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보내주셨던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종합을 해보니 특히 이제 광주 쪽,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 여기 호남권은 같은 문제를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광주, 전남, 전북 쪽에 이제 시험에 응시하였던 분들이 숫자가 또 많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복원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가 너무 신기하게도 이 지방직에서 또 똑같이 유기성 위의 인자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고요. 정답이 요 니트로소 화합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에 정말 같은 보기가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 또 파악을 해뒀습니다. 왜? 내년 대비하려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지방직 문제에서도 유기성 위의 요인으로 뭐 버섯독이라던가 그다음에 항비타민성 물질, 뭐 니트로소 화합물 이런 보기와 함께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은 내인성이다 그럼 짝꿍까지 맞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직에서 이제 광주 전남 쪽 지방직 문제에서는 이렇게 유기성 이에 이제 골라라 이 중에 네 개 중에 보기 중에 찾아라 이렇게가 나왔는데 니트로소 화합물이 나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또 특강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렇게 문제들을 보면서 겹쳐서 나오는 같은 시기에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또 다음 시험 그죠 10월 달에는 경상남도 경력 경쟁 친구들은 꼭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패턴 이런 게 같이 나온다는 거. 자, 2번 문제를 보면요. 식품위생, 지표미생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 1번 보기가 뭐가 나왔냐면요. 모든 대장균은 병원성을 가진다. 자, 선생님이 지표미생물 들어갈 때 여러분 대장균은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어요 라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름에서 비호감이 느껴지죠. 거기다가 모든 기사들에서 무슨 시리얼에서 대장균 검출 이렇게 막 나오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마치 역적이 된 것처럼 억울한 면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지표미생물을 설명하면서 그때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 대장균이 모두 병원성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죠. 그러면 병원성 가지고 있는 애는요 앞에 병원성 대장균이라고 말을 붙여놨어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대장균은 병원성 가진다 아니죠. 자, 우리가 시험 볼 때 출제자분께서 모든을 붙일 때는 그만큼 강력한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1번 보시고 이거 틀렸다. 선생님이 모든 대장균은 아닌데 병원성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자외선 살균에 대한 단독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는데요. 기구 용기에 자외선 살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 틀린 것을 골라야 되는 문제. 1번 자, 자외선 살균 문제 단독 나와서 선생님이 한번 풀로 올려봤습니다.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번 살균 효과는 조사된 표면에 한정됩니다. 그죠? 뚫지 못해요. 뚫는 친구는 방사선이었어요. 살균량이 큰 파장의 범위는 250에서 260나노미터다. 맞죠? 3번 미생물의 내성, 자, 자외선 할 때 늘 나오던 보기. 이거는 어느 문제집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흔한 문제들입니다. 그죠? 내성에 영향을 주어서 저항력을 생성하게 한다. 아니죠. 이렇게 틀렸죠. 내성을 주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외선 조사 중에만 효과가 있고 잔류 효과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죠. 자, 자외선 살균 끝났네. 컵 꺼내서 가만히 놔뒀다가 그런 다음에 먹으면 안 돼요. 바로 하지 않으면 다시 살균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중에 이제 자외선 살균 문제는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자외선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식품위생 기출예상 문제집 64페이지에 이제 지금 17번 문제를 갖다 놨는데요. 이 64페이지 앞뒤로 14번부터 19번까지 모두 자외선 살균에 대한 문제가 쭉 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파장의 범위도 다 공부를 했었고요. 이 17번 문제를 보면 정말 유사한 문제지요. 왜냐하면 피조사물에 대해서 이제 조사 후 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장단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살균 효과가 크고 내성이 생기지 않고 공기만을 투과하고 물질은 투과하지 않으므로 조사된 곳에 표면 살균에만 적당하고 조사하는 동안에만 효과적이고 잔류 효과는 없다.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죠. 요렇게 해서 고르는 이제 K형의 문제였는데 정답은 가나다라였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자외선 살균 문제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 보면은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문제 나왔습니다. 퍼프린젠스 문제가 딱 나와가지고 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시험장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저희가 핵심 기출 문제 최종 핵심 문제라고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준비한 전단지에 고민을 해가지고 문제를 넣었는데. 퍼프린젠스를 넣었거든요. 나올 때 됐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딱 좋았는데 선생님이 낸 문제보다 훨씬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선생님 문제는 진짜 자세한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또 풀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그만큼 했었거든요. 그래서 퍼프린젠스 문제에 탑픽은 나왔는데 이렇게 쉽진 않았지만 또 쉬우니까 바로 풀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퍼프린젠스 문제 중에 3번이 틀린 보기였습니다. 식품 내에서 독소를 생성하고 장관에서는 독소를 생성하지 않는다. 말도 안 돼 라고 하셨죠. 식품 내에서도 만들고 장관 내에서도 만듭니다. 근데 이제 둘 다 만들 수 있는데 그쵸? 이 친구가 퍼프린젠스가 그래도 세균인데 여긴 식품이야. 독소를 만들지 말아야지.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죠? 그냥 이 친구는 아포를 생성하면서 증식을 하고 아포를 생성할 때 이 퍼프린젠스가 독소를 만든 특징이 있어요. 식품에서도 만들었을 때 식품에서 만든 독소를 먹어서 식중독에 걸리면 이 친구는 분명 독소형 식중독에도 포함이 됐겠지만 이 친구가 감염 독소형, 중간형에 포함이 된 이유는 독소가 식품에서 만들어져도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과정에서 위를 통과하고 이런 과정에서 독소가 이제 파괴되면서 식중독이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을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줬었죠. 자, 그래서 오히려 반대지 아니죠. 장관에서 독소를 생성합니다. 자,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유아와 아동의 중증 설사를 유발하고,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설사 유발, 그렇죠. 근데 어떤 바이러스성 식중독에도 가능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줄에서 큰 힌트가 옵니다. 그쵸? 이중가닥 RNA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생님 맨날 바이러스 들어가면 처음에 분류하면서, 그죠? 노로, 아스트로, 로타, 아데노 이렇게 쭉 연결해서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공부했을 때는 처음에 왜냐면 우리가 노로가 SSRNA 이런 걸 다
자꾸 우리가 어느 정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나머지를 헷갈리잖아요. 싱글 스트랜디드 RNA였는데 아스트로가 똑같은 ssRNA였어요. 그 다음에 이것만 살짝 바꾸자. ds, 더블 스트랜디드 RNA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요. 그죠? 단일 가닥, 이중 가닥밖에 없잖아요. 이중 가닥 DNA야. 요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데노였다면 SS, 아니, DS DNA인데 로타는 DS RNA였죠. 그래서 이중 가닥 RNA만 보셔도 이미 로타구나. 수레바퀴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로타바이러스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황색 포도당구균 식중독 문제가 나왔죠. 자, 기역에서부터 디귿까지 과로 안에 들어갈 이 말로 적당한 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황색 포도당구균은 땡땡 식중독균이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독소형, 감염독소형, 그 다음에 감염염 이런 식중독 종류를 생각했을 때 황색포도당구균은 독소형 식중독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황색포도당구균 하면 우리가 화농성 피부질환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조리사 뭐 다 생각을 하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인체의 화농성 질환의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고요. 독소는 그죠, 엔테로톡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보기를 잘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내 독소를 생성하는 식중독균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세요 라고 돼 있죠. 자, 요 문제를 잘 보시면 앞쪽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식품 내 독소를 생성하는. 자, 식품 내 독소라는 거는 뭐냐면 독소형 식중독을 모두 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죠. 아까는 퍼프린젠스였잖아요. 보툴리늄이면 이 친구는 독소형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라고 하면은 그죠, 여시니아 식중독의 원인균이고요. 감염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캠필로박터 제주니 같은 경우도 감염형이고요. 그 다음에 바실러스 세레우스. 자,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정말 시험 전까지도 막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많이 설명을 해도. 왜냐하면 이제 세레우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독소형, 하나는 그 감염 독소형이다 보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대처를 하고 막 우리가 작전을 짰는데 구토형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교육청에서는 친절하게 표현해 줬어요. 절대 고민 안 하죠, 그러면. 그쵸. 독소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황색포도당구균은 되게 유사하다. 이렇게도 배웠었죠. 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요. 기역, 리을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자연독 식중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연독 식중독 보시면 자, 첫 번째는 조개류에 의한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조개류, 유독 조개류에 의해서 식중독이 유발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삭시토신이라든가 베네루핀, 우리가 배웠던 보기들이 나왔고요. 이번 보기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11월부터 1월에 조개류의 독성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우선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너무 추워. 그러면 뭐예요? 아니에요. 그 계절 아니에요. 그렇죠? 조개류는 이제 해수의 온도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독소도 배운 삭시토신도 그랬고 베네루핀도 그랬고, 그렇죠? 이 아이들이 온도가 올라가고 2월에서 5월, 뭐 3월에서 4월 이렇게 계절이 봄철, 그다음에 뭐 빠른 봄철 이후 늦은 아니 초여름 이렇게 계절의 특징이 있었거든요. 따뜻해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추운 계절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으로 생각이 되고요. 9번 볼게요. 곰팡이 독과 장애를 일으키는 부위. 자, 우리가 곰팡이 독을 공부할 때 장애를 일으키는 부위를 정말 이것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린 정말 달달달 외웠는데 옆에 막 써주고 싶다나 막 이렇게 할 만큼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누가 나왔냐면 신장독이 나왔습니다. 신장독 사실은 이거 말고도 두 개 더 배웠는데 시험에 나올 때는
이 친구가 늘 메인에 나옵니다. 시트린이, 그죠? 황변미, 그죠? 황변미에서 나왔던 독소예요. 황변미를 일으키는 곰팡이, 그죠? 독 중에서 신장독과 관련되어 있는 친구, 시트린이 정답이었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물성 자연독에 대한 설명,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였는데요. 이것만 놓고 보니까 너무 더 잘 보이죠. 독미나리. 독미나리 식큐톡신은 정말 예전에부터 제가 이런 말, 왜 이렇게 보기에 독미나리 식큐톡신이 많니? 이렇게 말할 만큼 자주 보기에 나오던 친구인데 여기에 시키미톡신이 나왔습니다. 시키미톡신. 아니죠. 틀렸죠. 이때 보기가 그래서 3번 여러분들이 고르셨을 것 같고 나머지 보기들은 우리가 보통 감자 하면 솔라닌 그죠? 우리 근데 좀 더 배워서 차코닌까지도 배웠는데 부패 썩은 감자 하면 우리가 셉신이었거든요. 셉신이 나왔고요. 그다음 요즘에 이제 식물성 자연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독버섯이 있었죠. 독버섯 독 중에 필즈 톡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저 프타킬로사이드 이렇게 쉬운 보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3번 정답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1번 보겠습니다. 국내 식품의 방사능 기준에서라는 표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그저 핵종에서 방사능 기준이 있는 핵종을 조금 생각을 해봤겠죠? 그랬을 때 이제 세슘. 세슘 우리가 단독으로 배울 때는 이제 137을 배우지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 137과 134를 합친 값으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슘을 134와 137이 합친 값, 그다음에 요드 132 요런 값에 대해서 국내 식품에 방사능 기준이 있다.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약간 더 고민했던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항생 물질의 잔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화학적 식중독 문제이고, 항생 물질의 잔류성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긴 보기로 나온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서 당황 안 하셨죠? 약간 살짝 당황? 하지만 찬찬히 읽어볼게요. 내성균의 출현과 알레르기의 발현이 문제가 된다. 그쵸. 우리가 네 가지의 뭐 급만성 독성이라던가 균교대증이라던가 내성균의 출현, 알레르기의 발현 등의 네 가지 문제점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다까지 이렇게 배워서 1번 보기 패스. 자, 2번 보기를 볼게요. 우유 및 계란류는 항생물질 잔류 허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었죠. 아니, 적용한 것 같은데? 근데 막 시험에 나오고 보기에 나오니까 왠지 아닌가? 막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좀 넘어가 봤죠. 그다음 축산식품에서 말라키트 그린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말라키트 그린? 유해 착색류? 이게 당연히 안 되는데 우리나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 또 콕 집어 축산물질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넘어갔을 것 같아요. 4번. 항생물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별로 잔류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다. 요거는 그럴 것 같죠. 그죠? 동물별로 잔류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말한 적이 있고, 그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 맞는 보기. 3, 4번은 조금 고민했겠지만, 우선 말라키트 그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해 착색료고, 우리는 왜냐면 유해 착색료로 많이 배웠죠.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다 보면은 어떤 그 뭐 물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한다거나 이런 양식 그런 것들 할 때 그런 부분에서도 항균제처럼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막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색깔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착색료에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말라키트 그린은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적용을 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많이 고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려운 문제는 또 잘 아이들이 찾아가더라고. 근데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선 선생님이 생각도 2번이 정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잔류 허용 기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것 같아. 푸는 요령. 그죠? 방금은 선생님이랑 푸는 요령을 한번 익혀봤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한 근거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또 공부도 하는 거죠. 우리 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공전을 살펴보면은요. 공전의 제
선생님이 항상 공전도 열심히 한 번씩 보세요라고 하죠. 근데 사실 어려워요. 제1부터 제2, 제3 이렇게 쭉 있는데요. 쭉 있는데 제8 정도를 가면은요. 일반 시험법이라는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이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식품 중 잔류 동물용 의약품 시험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요. 검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검체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해당 식품이 되겠죠. 대상 식품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대상 식품들 기준이 정해져 있고 검출돼서는 안 되거나 이런 대상 식품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요. 식용유가 있죠. 식용유. 또 가금류도 있고요. 우유, 알류, 어류. 그죠? 그리고 갑각류, 폐류, 벌꿀 등. 그죠? 요런 식품들에 대해서 항생제와 관련되어 있는 잔류동물 의약품 시험과 관련된 아이들이 이제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및 계란류. 근데 사실 계란, 우리 계란이라는 표현이 달걀로 모두 바뀌었어요. 아마 이거를 출제자분이 놓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작년이었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때 계란이라는 표현이 공전에서, 그러니까 이 기준 및 규격에서 전부 달걀로 일괄적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달걀류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면 공전에는 달걀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우유 및 달걀은 항생물질 잔류 허용 기준이 이걸 적용을 합니다. 그죠? 해당되는 식품들, 여러분도 혹시 공부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혹시 못 찾는다, 언제든 품격 카페에다가 선생님 그때 해설 특강에 있던 자료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언제 선생님 아시죠? 대답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키트 그린 그 부분도 조금 더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했더니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이제 잔류 허용 기준 이제 실험을 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냥 읽을게요. 찾으려고 했는데. 그죠? 관련 법령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및 수입, 품목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 의약품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물질은 검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1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쫙 있는데 이 중에 13번에 말라카이트 그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카이트 그린, 즉 말라키트 그린은 검출돼서는 안 되는, 말라키트 그린은 검출돼서는 식품에서 아예 검출돼서는 안 되는 친구가 맞고요. 근데 축산식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축산식품 사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실제로 시험법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말라카이트 그린 시험법을 보면은 적용 범위가 축 수산물 등에 적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산물 여기를 판단해서 축산식품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물에 이제 말라카이트 그린 나오면 안 되는 건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또 내년 그죠? 2022년 대비 문제 풀 때 또 좀 더 확인하고 자료, 지금처럼 간단히 말고 또 자세한 자료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화학적 식중독 문제에서 그죠? 우리가 되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과정에서 본인이 만든 게, 본인이 원해서 넣은 게 아니라 이런 성분들 간에 뭐 열이 가해진다거나 발효 과정이라던가 이런 아이들 어떤 애들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유해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 파트. 그래서 우리가 다완 방향도 탄화수소부터 11번의 바이오제닉 아민까지 통틀어 11개를 배우고 있는 이 파트에서 그죠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 보기를 읽으면 우레탄이라고도 하고요. 포도주, 매실주 등 주류 숙성 과정에서 발생. 근데 진짜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생각했거든. 여기까지만 보고 메탄올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진짜 아이들이 나와서 여기까지 보고 처음에 메탄올 했다가 다시 와가지고 선생님 고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보고 얼른 푸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안 보고 막 빨리 풀려고 막 마음이 급하니까 막 영어 지문 이만하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꼭더 읽어주셔야 돼요. 그쵸? 술, 이런 알코올 음료 과정, 알코올 음료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이렇게 요소가 알코올과 반응해서 생성하는 친구는요, 에틸카바메이트입니다. 그냥 이런 주류 숙성 과정 관련돼 있으면은 메탄올이고, 이 친구는 펙틴 이런 거하고 관련된 표현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에틸카바메이트입니다. 14번, 경구감염병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이죠. 자, 이 경구감염병 발생 이 과정에 대한 우리 내용은 여러분들, 감염병 그 성립과 관련돼서 감염원, 감염 경로, 숙주의 감수성과 면역,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상관관계나 또 면역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감염원, 감염 경로, 그 다음에 뭐 숙주의 감수성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 또 병원소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우리 감염 경로에서 직접 감염, 간접 감염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고 아마 익숙하게 보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1번 보세요. 면역성이나 접촉 감염 상관없이 발생한다. 틀린 내용이죠. 면역성과 관련돼 있다고 했었고, 선생님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CF 보면은, 홍삼 음료 CF 같은 데 보면은, 막 사람이 이런 구 안에 들어있잖아. 면역성. 면역, 우리가 지금 다 면역성을 키울 때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그 공간에 있거나 똑같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본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15번을 보시면 경구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 이 표 기억나시죠? 우리 기본서 249쪽에 있는 표인데 이 표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된 비교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근데 자주 위생학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데 어렵지는 않게 출제돼요 라고 말했었죠. 이번 시험에서도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 표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세균성 식중독에서 식품은 증식 매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균성 식중독에서 식품은 증식 매체라고 되어 있죠. 그 이에 반해 경구감염병은 운반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식 매체 맞는 보기. 경구감염병은 미량의 균으로도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경구감염병은 잠복기가 세균성 식중독에 비해 짧은 편이다. 무슨 말이야? 보통 길다라고 돼있죠.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에 비해서 이 친구는 이제 약간 시간의 표현이 많이 있고 이 친구 무조건 일, 그죠? 데이의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긴 편이다. 물론 모두 긴다는 건 아니죠. 이거 비교할 때 완전히 1, 얘는 1, 얘는 2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가 아니라 이런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4번 세균성 식중독은 경구감염병에 비해 2차 감염 빈도가 낮다라고 돼 있는데 그쵸, 이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 여기다 못 찾고 있어. 이 경구감염병은 이제 전파. 우리 전파를 지금 차단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거의 전파가 없고 식중독에 이제 최종 감염은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인 경우가 많더라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입니다. 16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입니다. 자, 요거를 읽었을 때도 우리가 빠르게 샤샤샥 할 수 있었어요, 얘는. 왜냐하면 3급 감염병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죠? 파상열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브루셀라였었죠. 동물의 불임과 유산을 유발하고 사람에게는 이제 열성, 그죠? 파상열. 그래서 계속 열이 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열이 올랐다가 내일은 떨어졌다가 다시 다음 날 아침에 올랐다가 오후에 이런 식으로 며칠 있다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열이 오른다. 소, 돼지 등이 감염원이고 사람에게는 가열되지 않은 유제품 등을 섭취했을 때 발생한다. 이런 특징들을 봤을 때 브루셀라가 예상이 됩니다. 정답으로. 17번 보겠습니다. 17번은 기생충과 관련된 문제였죠. 자, 기생충과 관련된 문제. 이 중에서도 우리가 늘 예상하고 있는 채소류로부터
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입니다. 자, 요 문제 잘 보시면 요충, 회충, 구충, 편충 네 가지의 기생충이 나왔고요. 우리가 작년 그 6월 13일에 시행했던 20년도 6월 13일에 지방직 문제 중에서도 요렇게 십이지장충, 동양모양선충, 회충, 요충 이런 식으로 채소류인 아이들이 쫙 나열이 되면서 이 아이들의 특징들, 뭐 감염 그 방법, 경구냐, 경피냐, 그 다음에 형태, 그 다음에 뭐 증상, 그 다음에 뭐 요충 같으면은 도시지역 집단 감염 이런 특징들이 보기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풀어보면서 이렇게 이런 방식들도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역시 이렇게 긴 보기로 출제가 됐었고요.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기생충에서 제일 먼저 모양, 형태에 따른 분류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식품에 따른 분류이지만 모양에 따라서 선충류, 조충류, 흡충류, 그 다음에 생각 안 난다. 이런 그 모양에 따라서도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보시면은 이렇게 조충류도 나오고요, 흡충류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 선충류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형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피, 경구 감염되는 이런 감염의 형태, 또 점막에 기생하는 이런 기생 장소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생충 부분도 쉽게 나올 때 너무 쉽게,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자세히 공부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요충은 우선 여러분들 형태에서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나올 필요 없어요. 왜? 채소류는 모두 다 선충류라고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미 흡충류, 조충류에서 이미 다 틀렸죠. 그렇게 틀렸어요. 그러고 요충은 선충류이고요. 채찍 모양으로 대장 점막에 기생하는 요 부분은 우리가 아무래도 편충 쪽으로 설명이 가까울 수 있고요. 회충은 암수동체이며, 자, 회충은 암수동체 아닙니다. 그렇죠? 이 회충은 수컷, 암컷을 하면서 선생님이 실전 모의고사 3회에서 회충의 수컷과 암컷 크기 비교에 대한 보기를 낸 적이 있는데 저 그 기억이 났었어요. 그때도 실강 들으셨던 분이 선생님, 실전 모의고사 점수는 나빴지만 제가 이 회충에 대해서 수컷, 암컷을 한 번도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문제를 풀면서 수컷이, 암컷이 크기가 어떻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만약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로 와, 나 오늘 50점 맞았어, 나 60점 맞았어, 너무 좌절할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책에 있었네? 이러고 찾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잘 응용해 보자 라고 하는데 암수동체 이미 틀렸죠. 그래서 회충은 수컷, 암컷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인체에서 기생하는 그때 그 보기 자체가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때 그 보기 자체도 인체에서 기생하는 선충류 중 가장 큰 회충은 수컷이 암컷에 비해 길고 사람이 유일한 종숙주의다. 저는 보기 안에 네 개의 정보를 넣었어요. 선충류 중에 크고 수컷, 암컷 크기 비교 유일한 종숙주까지 다 넣어놓은 거죠. 왜? 계속 반복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맞추셨을 거, 여기가 회충도 이 부분에서 여기가 틀리고 여기는 맞는 표현이긴 하죠. 구충은 우리가 십이지장충이라고도 하고 경피감염, 경구감염 모두 가능했던 친구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해썹 선행요건 관리와 관련해서 모두 옳은 것은? 이라는 보기인데요. 자, 선행요건과 관련해서 역시 숫자가 출제됐어요. 우리 숫자를 잘 확인해 봅시다. 자, 우선 식품의 보존식 부분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의 144시간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죠. 니은, 운반 중인 식품은 비식품 등과 구분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맞죠? 배식 온도 관리 기준에서 냉장식품은 5도씨 이하, 온장식품은 50도씨 이상에서 보관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온장식품 몇 도씨였어요? 60도씨였어요. 그죠? 이미 틀렸죠? 자, 리을,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는 10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근데 우리 냉장시설 내부 온도 10도씨 맞죠?
그런데 다만 이런 신선 편의식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 식품에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이 따른다. 요거까지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이 둘만 5도신가요? 막 이것도 물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그래서 니은, 니을이 맞는 표현이고요. 자, 19번 볼게요. 과일 및 채소류의 신선도를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피막제를 물어봤습니다. 자, 피막제 정답은 몰포린 지방산염이었어요. 몰포린 지방산염 우리가 자주 피막제로 풀어봤던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쵸? 근데 이때, 여기다 얘는 문제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 같은 날에 시행됐던 지방직 공개 경쟁 시기직 문제 중에, 아까 말했던 이 호남권에서 출제됐던 문제 중에 보시면 똑같이 피막제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과일이나 채소에 피막을 형성하고 호흡작용을 억제하여 수분 증발을 막아 외관을 좋게 만드는 첨가물 중 옳지 않은 것은 얘는 뭐예요? 피막제 아닌 거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몰포린 지방산염 맞죠? 극기화는 보기도 똑같아요. 그렇죠? 초산비니수지. 초산비니수지는요. 경상북도에서 피막제 문제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친구예요. 쉘라 맞죠? 규서수지가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이렇게 피막제 요즘에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 올해 상반기만큼은.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첨가물에 대한 설명이 쭉 있었고요.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틀린 보기는 4번이었는데요. 첨가되는 양은 기술적 효과 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대량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그대로 이 우리가 그 식품 첨가물의 일반 사용 기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 교재에 395쪽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 자체가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그 첨가물 기준 및 규격, 식품 첨가물 기준 및 규격, 즉 식품 첨가물 공전에 살펴보면 일반 사용 기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술,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량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식품 위생학 문제를 좀 살펴봤고요. 그렇죠? 위생학 문제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상반기 경력 경쟁이 시행이 된 시도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비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문제들을 좀 비교하면서 풀어봤던 내용들이고요. 식품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시기직 문제로는 6월 5일에 이제 전국 지방직과 교육청에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식품화학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반기 다른 경력 경쟁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보건연구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건연구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또 이런 약간 분위기들, 트렌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전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할 때 사실은 같이 설명을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제 식품위생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아, 이거는 구급엔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아마 고민들을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위생지 그 식품화학 문제들을 보시면 이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가리지 않고 꾸준히 또 꼼꼼히 잘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과목에선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런 내용을 말을 한 이유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때문이었습니다. 요 건강기능식품. 이 지금 교육청 식품위생직 그죠? 전공 과목 중에 식품화학에서도 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상반기에 이미 보건연구사에서 이 세종시하고 충남이었던 것 같은데 두 개의 시에서 이 건강기능식품에, 울산. 울산은 정말 어렵게 출제됐었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문제들이 식품화학 과목에서 출제가 되고 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품화학 교재들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교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시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청 문제에서
건강기능식품이 나왔습니다. 그죠? 다행히 건강기능식품 했지만 찬찬히 풀었을 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죠? 보건연구사처럼 어렵게는 안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고, 올해 이제 2022년에 개정판 책을 지금 준비 중인데 건강기능식품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본서에 넣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식품화학은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시면서 선생님과 식품화학 심화이론, 기본이론, 문제풀이, 또 우리 그 실전 모의고사까지 정말 어렵고 힘들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쑥쑥쑥쑥 풀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섯 과목이고 또 세 개의 공통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학생들마다 공통 과목 잘하는 애, 전공 과목 잘하는 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섯 과목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기 합격 그날까지, 그죠? 합격자 발표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결과를. 자, 식품화학에 대한 해설을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거나 막 힘들고 배우지 않은 내용 없었습니다. 그죠? 건강기능식품 배우지 않은 내용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하지만 충분히 풀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보충해드리겠습니다. 자, 수분부터 보시면요. 수분은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죠? 수분은 항상 한 문제는 꼭 나오고요. 많게는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수분 파트는 수분 활성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작년 교육청에서는요, 다당류 문제가 한 개도 출제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다당류 문제가 두 개 출제됐고, 단당류 문제 두 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단당류 쪽에서는 이제 소비톨, 그죠? 당 유도체, 그 다음에 이당류의 락토스, 그리고 다당류에서는 정말 전분 파트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지질 파트로 넘어오면 유지의 화학적 특성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골 문제니까. 이 중에서도 비누학과인 검학과가 출제됐고요. 유지의 산패와 관련된 두 개의 문제, 유지의 산패의 특징과 그 다음에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기능을 하는 친구들에 대한 문제 총 세 문제 출제됐고요. 단백질을 보시면 두 문제가 나왔는데 아미노산의 하나, 단백질에서 하나 이렇게 사이좋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을 봤을 때 아홉 문제 가까이, 그죠? 이렇게 세 개 파트만 보통 한 열 문제, 아홉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출제가 역시 됐었고 수분에서 두 문제. 그래서 이렇게 앞쪽 파트에서만 무려 열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히 봐두셔야 되고요. 자, 뒤쪽으로 가봅니다. 비타민이 두 문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배웠던 비타민 A 중에서도 프로비타민 A, 그죠? 전물질이죠. A로 활성화될 수 있는 이 비타민, 프로비타민 A에 대한 문제, 알릴티아민이었던 티아민 문제가 나왔죠. 비타민 B1과 관련된 문제. 자, 그 다음에 무기질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사실은 칼슘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제 기억에 19년도에도 칼슘이 출제가 됐어요. 이거 확인은 못하고 왔네요. 근데 제 기억에 20년도는 제가 못 갔으니까 19년도에도 칼슘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칼슘 또 출제가 됐었고요. 자, 색과갈변 파트에서는 세 문제가 나왔어요. 색과갈변 파트는 원래 다 많이 출제되는 파트죠. 두 문제, 세 문제 가까이 출제될 수도 있는 파트이고, 근데 우리가 늘 나오던 마이아르가 안 나오고 카라메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와 아스타한테, 그죠? 우리가 늘 좀 약간 그 자주 나오는 클로로필이라던가 마이아르 이런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고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아스타잔틴, 그 다음에 카라메라 반응 같은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중간에 있는 맛이라던가 냄새라던가, 그죠? 이런 애들은 출제가 안 됐고요. 그 다음 효소에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효소에서 두 문제 중에 앞쪽에 있는 폴리페놀 옥시다제는 사실 얘는 갈변에 들어가도 약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갈변과 연결되어서 나왔어요. 이게 왜냐면 이 폴리페놀 옥시다제 같은 경우는 효소적, 그렇죠? 효소적 갈변 반응에서도 이 갈변을 과 관련되어 있는 효소다 보니까 효소에 넣어도 되고 갈변에 넣어도 되는 이제 공통적인 바운더리에 있는 문제죠. 이게.
그리고 식품 가공에 사용된 효소와 그 용도. 요것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선생님 효소 책의 뒤쪽에 이렇게 표 쫙 있는 거에서 근데 이게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데 이 연구사처럼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전분 파트에서 전분 분해 효소에서 배웠던 글루코 아밀레이즈 부분이 사실은 나와서 다른 이 그냥 봤을 때는 그 효소 문제인가? 걔만 봤을 때는 그 보기만 봤을 때는. 근데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은 이제 이 가공에 사용된 효소와 그 용도이기 때문에 요 문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관련된 파트는 더 어렵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꼭 봐두셔 역시나 봐둬야 될 이 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이 부분 선생님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활성도와 여러 반응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죠. 자, 수분 활성도 문제는 우리가 여러 반응과의 관계 이 문제는 여러분 요 그림이었어요. 그렇죠? 이 그림 정말 많이 봤고 이 그림을 이렇게 나열하거나 이 그림에 대한 패턴을 설명하는 보기들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2, 3, 4, 4개의 보기 중에 보시면 우선 4번이 틀렸습니다. 세균은 수분 활성도 0.9 이상에서 생육기가 틀렸대. 4번 보기가 맞았습니다. 그죠? 이제 두 과목제 가니까 또 벌써 1번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 반응에 대한 설명 중에 4번 보기가 맞는 보기였는데요. 세균은 0.9 이상에서 생육이 가능하다. 사실 이거는 뭐 위생에서도 잘 나올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와 관련해가지고 0.9부터 세균은 요거 최소, 그죠? 생육에 필요한 최소 수분 활성도가 0.9 정도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었죠.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나머지 보기들은 이렇게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라던가 가수분해 반응이라던가 효소 활성과 관련된 이 그래프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각각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보기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2번 수분 활성도와 등온 흡탈습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보기 4개를 그리고 보기 4개가 없는 것들도요. 절대 너무 궁금해하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되게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차후 지금 시험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자, 2번 보기를 보시면은 흡습탈습 곡선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또 그거와 관련한 수분 활성도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1번을 보시면 우선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1.0 이상이다. 이미 틀렸죠? 사실 이거는 1초 만에 우선 풀고 넘어갔어야 돼요. 그렇죠? 왜? 바쁘니까. 저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무조건 1.0 미만입니다. 1.0 이하도 아니죠. 하긴 근데 물을 식품으로 한다고 하면 이하로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이 1.0이고요. 물이 아닌 모든 식품은 1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이상이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틀린 문제입니다. 틀린 보기. 2번 어떤 식품의 등온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이력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이력 현상이 나타나는 히스테레시스에 관련된 내용 맞아요. 3번 등온 흡탈습 곡선은 식품의 평형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맞죠? 4번 한번 볼게요. 수분 활성도는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의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이다. 맞는 거예요. 이거 보자마자 사실은 여러분들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을 거거나 지금 그때는 문제 풀 때 이것만 보고 갔는데 이거 못 봤거나 근데 선생님은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아, 왜?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할 때 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아예 바꿔버리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표현이 그 다른 책들과 여기에 대한 우리가 수분 활성도가 P0분의 P, 그죠? 식품의 수증기압, 그 다음에 물의 수증기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식품화학 교재들은 식품의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다라고 표현되는데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표현들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출이 서울시에서 한번 된 적이 있어서 그대로 내가 유지를 하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거였어요. 그냥 일정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과 물, 순수한 물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의 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뭐의 대안이라는 표현들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설명을 이론 시간에 길게 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요즘엔 조금 뭐 책마다 아닌 것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2022년에는 개정을 좀 해야지 라고 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떡하니 이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출제자들은 식품화학 책을 살펴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화학책에 사실 이 표현이 더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냅니다. 근데 그 표현이 한 책만 있냐? 아니, 여러 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근거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개정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우선 이건 맞는 표현으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분활성도 1.0 이상에다가 틀린 표현입니다. 아마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을 고르시오. 입니다. 단맛을 지니고 있고요. 포도당을 환원시켜 제조한다. 여기서 뭘 느끼죠? 아하. 단당류의 유도체이구나. 근데 환원을 시켜서 만들 수 있는 친구는요. 당, 알코올과 대옥시당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포도당을 환원시켜 만든대요. 그러면은 우선 당 알코올에서 소비톨이 딱 떠오를 겁니다. 그 다음에 힌트 있습니다. 보습 효과를 나타내며 입니다. 자, 보습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 보습제로 이용하기도 하는 친구, 소비톨이 정답입니다. 그쵸? 근데 이 소비톨은요, 여러분, 작년에 교육청에도 나왔었어요. 작년 교육청 문제에도 여러분들 우리 보충 문제에서 풀어보셨죠? 2020년도에도 포도당의 당 알코올로 비타민C 합성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하고 작년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올해 소비털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연달아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당류를 고르세요. 자, 갈락토스 한 분자와 글루코스 한 분자가 베타-1사 결합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생각이 났죠. 갈락토스 한 분자, 베타-갈락토스와 베타-글루코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베타-둘은 1사 결합을 한다. 이게 누구였어요? 락토스였죠. 락토스였고요. 자, 그리고 이 락토스는요, 정장작용과도 관련돼 있고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기능도 있었고 이 친구의 이름은 락토스이지만 이름이 유당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유, 그렇죠. 젖 속에 들어있다가 포유류의 젖에 많이 들어있어서 유당이다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다당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단당류와 이당류 문제를 거쳐 다당류 문제가 나왔고요. 잘 살펴보면 전분의 가수분해 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이거는 정말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냥 기본적인 지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식염과 식공과 식품 관련학과 출신이시라면. 자, 왜냐하면 전분에서 갑자기 과당이 나올 리가 없어요. 전분은 글루코스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전분을 우리 덱스트린 한 거 기억나시죠? 전분을 분해해가지고 잘라지는 아이들 할 때 전분은 그 다음에 이제 덱스트린들을 쭉 한번 쭉 순서 우리 외웠던 거 기억해 보시면 전분을 조금 자르면 가용성 전분이 됐었고요. 그 더 자르면 말토 덱스트린이 됐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에리스로 덱스트린 그 다음에는 틀렸어요. 그죠? 선생님이 힘드네요. 아밀로 덱스트린 그 다음에 에리스로 덱스트린 말토 덱스트린
그냥 말토스. 이 말토스까지 분해되면 글루코스. 이렇게 잘라졌었죠. 아, 이 중에서 이렇게 전분이 쭉 분해되는, 그죠? 덱스트린 할 때 배웠던 친구 중에 5번에서 다른 보기들은 누구누구 나왔냐면요. 이렇게 가용성 전분하고, 그 다음에 누구 나왔냐면, 말토덱스트린하고, 요거 가르쳐 주려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더니 얘가 튀어나왔어.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다 이 전분의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친구들이죠. 누군 아니에요? 과당 아닙니다. 사실 너무 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자, 6번 볼게요. 우리 전분에서 들어갈 때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배우고 둘을 비교하는 표를 달달달 외웠죠. 그 내용 보세요. 아밀로스는 요오드 반응을 나타낸다. 맞죠? 맞는 표현이고요. 아밀로스는 아밀로펙틴보다 분자량이 작았어요. 펙틴이 훨씬 더 컸었어요. 그래서 역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다 맞고요. 디귿, 아밀로스는 글루코스가 알파 16 결합, 아니죠. 알파 14 결합한 것이다. 하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리을 보기 잘 보셔야 돼요. 아밀로 펙틴은 글루코스가 알파 16 결합만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틀렸죠. X. 아밀로펙틴은 알파14와 그 다음에 알파16이 모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미음, 아밀로스는 글루코스로, 아밀로펙틴은 갈락토스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입니다. 자, 7번 볼게요. 7번은 그냥 우리가 화학적 특징에서 배울 때 화학적 특징에 있는 그 표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암기했고, 그중에 선생님이 꼭 중요한 거 꼭 외우라고 했던 게 정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적 특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는데 그 정의를 한번 보면, 유지 1g을 알칼리로 분해하는데 필요한 KOH의 미리그램 수입니다. 이 친구는 누구의 정의예요? 그렇죠. 거막과 비누학과입니다. 그죠? 우리가 비누학과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거막과의 특징 중에 또 되게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특징이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이런 특징이 있었죠. 여러분들, 거막과 정답입니다. 자, 8번 볼게요. 산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지의 산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산패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유지의 산패는 요런 표 있었잖아요. 산패는, 그죠? 산패 또는 산화,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죠? 이 산소가 필요로 하는 거, 필요로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효소가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분류를 했었죠. 이 문제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조금 나열이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 1번 보기에 중성 지방이 분해돼서 지질과 글리세롤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듯이 이 산화, 여러 가지 다양한 산패 종류들을 조금 나열을 해놓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지방이 산화가 되면은 예를 들어 점도가 증가한다거나 오프플레이, 뭐 이치가 난다거나 이런 특징들도 있는 보기가 있었고요. 2번 보기를 보시면 리폭시게나제에 의해 산패가 억제? 아니죠. 틀린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리폭시게나제 또는 선생님은 리폭시제네이스 이렇게 썼는데요. 이 친구는 불포화 지방산을 산화해서 누구로 오히려 만드는 친구예요? 가산화물로 만드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와 관련되어 있는 효소예요. 산패가 억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답을 조금 쉽게 찾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에 9번을 살펴보면은요, 산화를 억제하는 요인이 나왔습니다. 자, 산화를 억제하는 요인.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친구들을 보시면, 금속이온 아니죠. 선생님이 맨날 오랑캐라고 표현하는 친구. 얘는 산화를 촉진하는 친구. 세사몰. 자, 세사몰은 우리가 참기름과 관련되어 있는 친구. 강선 아니죠. 촉진하는 친구. 토코페롤은 맞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그러면 우리가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될 거고, 이거 이외에도 뭐 아스코브산이라던가 고시폴이라던가 로즈마리라던가 또 인공항산화제 들어가 주면은 BHA, BHT, PG, 뭐 TBHQ 뭐 이런 아이들이
유지의 산화를 억제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아미노산은, 자, 단백질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자, 1번 지금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염기성이고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자, 염기성 아미노산 뭐뭐가 있을까? 라이신 있고요. 히스티딘 있고요. 아르기닌 있습니다. 자, 요런 친구들이 우리 염기성 아미노산이고 필수 아미노산 생각해보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요거를 굳이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매트는 뉴페트라야 요거 거의 유일무이한 암기팁 보시면 이 발매트는 뉴페트라야 요거 있었죠? 여기 있는 이 라가 누구예요? 라이신입니다. 그래서 염기성 아미노산이면서 필수 아미노산인 친구는 라이신입니다. 자, 이미 라이신인지 알고 있었지만 살펴보면은요. 아미노끼가 엡실론 위치의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있다. 자, 엡실론 탄소는 우리가 어디서 들었냐면 엡실론 위치에 있는 아미노끼 이런 표현을 어디서 들었지라고 하면 마이야르 반응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에서 그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의 아미노끼와 그 다음에 마이야르 반응이 활원단 같은 곳에 이제 카보니끼, 당에 있는 카보니끼가 만나는 건데 라이신이 되게 빨리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엡실론 그 탄소, 엡실론 아미노끼를 가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라이신이 여기 위에 이렇게 기본 있고 쭉 잔기가 있을 때, 알기가 있을 때 요 꼬터리에 여기 NH2를 그죠. 가지고 있어. 구조가 있다 보니까 다른 친구하고 빠르게 반응한다 라고 했죠. 자, 식물성 단백질에는 함량이 대체로 적다. 라이신 맞죠? 우리가 그 쌀 단백질이나 밀 단백질 보시면 라이신의 함량이 적다라고 표현 기억나시죠? 그래서 라이신이 부족한 게,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구나. 동물성 단백질에는 많이 존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을 해결했고 단백질 한번 봅시다. 인을 가지고 있대요. 두 번째는 우유 단백질의 80%. 그러면 누구밖에 없죠? 카제인밖에 없어요. 그죠? 우유 단백질의 80%. 또 우유를 pH 4.6까지 낮추면 침전되는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맞죠? 그리고 여기 또 한번 보시면 레닌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레닌. 레닌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우리가 그 우유에서 이제 치즈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죠? 그 효소였죠. 그래서 우유의 카제인의 가장자리에 있는 카파카제인을 이제 변성하면서 파라카파카제인이 되고 이렇게 불안한 친구가 우유 속에 있는 칼슘하고 잡으면서 커드가 만들어진다라는 설명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카제인. 자, 12번 볼게요. 12번은 프로비타민 A입니다. 그죠? 프로비타민 A. 자, A로 바뀔 수 있는 친구입니다. 이 프로비타민 A에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감마카로틴, 크립토잔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는 라이코펜이었죠. 이렇게 프로비타민 A가 되려면 우리가 뭐 정확히는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는 베타 이오논핵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었잖아요. 요 이오논핵이 없었어요. 왜? 라이코펜은 그죠? 사슬이 이렇게 열려 있는 형태예요. 슈도 상태죠. 그래서 아니다. 13번. 마늘의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과 결합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 비타민은, 자, 마늘에는요,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누구를 갖고 있었냐면 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답으로 말하는 이 티아민, 비타민 B1도
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이 연결이 되게 되면 이 둘이 연결돼서 SS 이황화 결합을 하게 되면서 알리티아민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알리티아민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체내 흡수율도 높아지고 또 우리가 하나 더 있었죠. 티아미네이즈 그죠? 이런 친구들의 공격도 받지 않게 돼 가지고 알리티아민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죠? 비타민 B1. 자, 14번 한번 볼게요. 14번은 칼슘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칼슘과 불용성염을 형성하며 결과적으로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을. 자, 우리가 칼슘을 배울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인자,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인자를 꼭 살펴봐야 되는데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인자, 억제하는 인자, 방해하는 인자는 우리 기본서에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거를 꼭 살펴봐야 되고 머릿속으로 그 원리를 한 번쯤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피트산, 그죠? 선생님 책에는 피트산이라고 돼 있는데 피틴산이라고도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피틴산, 피트산 이런 친구들은 칼슘의 흡수를 억제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불용성 염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런 피트산들은 뭐 곡류나 이런 애들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종을 덜한 거 이런 아이들한테 들어있는데 칼슘과 같이 먹으면 흡수율을 방해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한 적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살펴볼게요. 개, 새우 등 각각류에 존재하고 가열 전 청록색을 띠며 가열 후 단백질 열 변성에 의해 적색으로 변하는 색소. 자, 아스타잔틴. 선생님 이렇게 그린 그림 기억하시죠? 이게 아스타잔틴인데 양쪽에 단백질이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생새우, 생게 이런 것들에서는 이렇게 회록색을 띠고 있어. 하지만 열을 가해서 아스타신이 만들어져서 이제 산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여기 잘라지고 막 이렇게 그림을 쭉 그린 다음에 아스타신이라는 형태로 바뀌고 이게 이제 적색을 띠면서 익었다 이제 먹자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아스타잔틴이 답입니다. 16번. 고온에서 당류 또는 당류 수용액. 자, 갈변 반응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질이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당류랑 당류 수용액이래요. 여기에 뭔가 아미 이런 표현 전혀 없죠? 자, 당으로만 갈변을 일으키는 반응. 자, 이것은 또 가열이 있어야만 해요. 그렇죠? 우리 캐러멜화 반응은 자연 발생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외부로부터 에너지, 가열 같은 방식을 취해야만 이제 갈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캐러멜화 반응이 정답입니다. 17번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에 대한 설명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카로티노이드에 대한 색소도 이제 일반적으로 배웠던 특징들이 나왔고요. 4번 보시면은 아 이거다라고 했을 거예요. 카로티노이드 색소들은요 이렇게 이소프레노이드 그죠 또는 이소프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아이들은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중심에 갖고 있는데 문제 읽어 보시면 카로티노이드의 공액 이중 결합은 모두 시스형이다. 마치 약간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과 관련해서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카로티노이드의 공액 이중 결합은 모두 트랜스형입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살펴볼게요. 자, 요렇게 살펴보면 가져다 그리면 이렇게 트랜스 형태를 이루고 있죠. 팔이 양쪽으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형태가 오히려 트랜스예요. 이 친구는. 자, 그래서 4번 틀린 보기고요. 18번. 홍차를 제조할 때 일어나는 갈변 반응의 관여 효소로서 자, 홍차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죠? 갈변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고 구리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효소 중에서도 구리를 갖고 있는 아이들 짜다다닥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카테킨과 같은 그죠? 이런 아이들은 지금 폴리페놀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기질로 해서 갈변을 일으키는 친구는 효소는 폴리페놀 옥시다제 옥시데이스입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
19번. 자,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효소와 그 용도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우리 그 표에 있었던 아이들이 쭉 나오고요. 1번에는 이제 나린지네이즈, 2번에는 글루코아밀레이즈, 3번에는 베타아밀레이즈, 4번에는 펙티네이즈. 이런 효소들이 나오면서 식품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가 나왔는데 다 틀렸었어요. 그죠? 1번, 2번에는 글루코아밀레이즈는 우리가 공업적으로 포도당을 생산할 때 쓴다라고 전분 효소 파트에서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0번 한번 볼게요. 자, 20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건강기능식품 여기도 나왔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읽어볼게요.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한다. 이 기능성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되게 긴 지문으로 나와서 사실은 이게 정확하지, 아니,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그래서 보기를 봐야겠죠. 영양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능. 자, 여기서 보셨듯이 사실은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아파서 먹는 약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조금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식품을 전공하는 관련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성 부분에 이렇게 질병 예방까지는 가능해도 치료가 하는 치료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틀린 보기 같다라고 판단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 보는 토픽이었지만 4번을 답으로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풀었고 정답도 맞출 확률이 높아졌지만 내용을 찾아봤더니 자, 우리 자주 보는 식품안전나라입니다. 우리 식품위생직 친구들은 거의 이 사이트를 그냥 핸드폰에 놓고 달고 다니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 뜨면은 뭐 기사 나거나 또 개정고시 뜨면은 아이들이 나한테 선생님 이거 바로 시행되는 걸 물어보고 항상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 위생 쪽에서 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보지 않았는데 식품화학 때문에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마 이 식품이랑 안전 파트에 있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시면 그중에서도 식품 안전 파트에 건강기능식품에 건강영양정보에 가면 돼요. 그러면 건강영양정보에 가면 기능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밑에 쭉 내려보시면 기능성의 종류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안전나라는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수험생분들이 공부할 때 되게 좋은 사이트예요. 잘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돼 있죠. 인체의 건강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의 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양소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생리 활성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장 하나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중 교재에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교재는 안 찾아봤고요. 가장 빨리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고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해서 안전나라 사이트를 확인해 봤던 거고요. 영양소 기능, 이제 여러분들 혹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내년 상반기, 또 경남 다 해당됩니다. 위생직 친구들. 영양소 기능, 인체의 성장, 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이고 생리활성 기능, 인체의 정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 향상 또는 건강 유지 개선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 상태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 이렇게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쵸? 자, 이런 내용 보니까, 이 정답이 4번이 확실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건강기능식품 파트가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의외로 잘 맞춰준 것 같아서 역시 내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과목의 기출해설 특강을 했는데요. 꽤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선생님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쉬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선생님도 항상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시험 점수는 다 다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애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항상 하고 있고요. 또 쉽게 풀었으면 좋겠고 또 나랑 공부했으면 또 나랑 같이 공부했다면 쉽게 풀었던 친구들에게 또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 또 이런저런 말들로 상처받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결과는 필기 합격 발표 날까지 꼭 기다려서 합격 발표를 보셔야 할 것이고요. 그 100분 동안 이 다섯 과목에 집중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우리 수험생분들 정말 정말 고생했다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식품화학, 식품위생 두 개의 시험 과목에 대한 기출해설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 선생님이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